청주 시내버스 업체 세 곳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연료비 수억 원을 체납해 운행 중단 위기를 맞았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납부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청주시가 뒤늦게 나서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해결된 건 지난달치 뿐이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충전소 세 곳을 운영하는 청주 CNG 공급업체가 시내버스사 세 곳에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11월부터 한 달 이상 밀린 가스비를 내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버스 회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가스비 체납사는 네 곳에 금액도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치 연료비를 못낸 세 개 회사의 체납액 4억 6,800여만 원에 대한 납부 기한은 오늘까지. 하지만 다른 빚을 갚느라 지급받은 연료비를 다 써버린 업체들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외부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다 받아가지고서 이게 다 한도에 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더 이상 외부 자금과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회사 시내버스는 170여 대로 청주시 전체의 44%에 달하는 데다 특히 해당 회사들이 단독 운행하는 노선도 44개나 됩니다. 기다리다 못한 CNG 공급업체가 내일 새벽부터 공급 중단을 예고하자 뒤늦게 청주시가 나섰습니다. 부랴부랴 체납 회사 가운데 한 곳에 줬어야 할 2억 5천만 원을 다른 회사에 잘못 준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내년 초 정산 예정이었던 1억 5천만 원을 끌어와 내일 오전까지 총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CNG 공급업체는 이 돈으로 11월 체납분을 일단 해결하기로 하고 오후 늦게 공급 중단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개 업체의 12월 체납분 4억 3천여만 원은 남아있는 상태. 당장 다음 달말 아니면 내년 연말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료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주고 용도 이외에 쓰게 되면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뭐그 전용한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청주시도 문제에 공감한다며 연료비를 버스 회사가 아닌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회사 수익으로 책정한 대당 하루 만 원의 적정 이윤을 다음 달 최소 10%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료비 체납을 막고 버스 회사 수익을 늘려 숨통을 틔우겠다는 건데 자연히 연간 500억 원대인 청주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안정과 노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버스 회사의 기존 채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한범덕 청주시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버스 준공영제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